PX에서 과자와 생필품을 구매하고 병영식당에서 단체로 밥을 먹는 등 군대하면 그동안 딱딱한 이미지만 떠올리셨죠. 이제는 군대에서 PC게임과 VR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군 문화를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VR 게임을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단체로 외출을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군 부대 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72 보병사단의 군 복합 문화시설인 올림픽 문화 콤플렉스가 개관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부대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장병과 군인 가족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과 이후 휴일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전투력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일에 외출이 허용되긴 했지만 짧은 시간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장병들에게 군부대 복합 문화시설은 인기 만점입니다. 부대에 있으면 제한된 게 많아가지고 사회에서 못하는 거를 이제 부대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점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는 완전 옛날 군대를 생각하고 전 입대를 했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또 선임과 후임,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약간 단합적으로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약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면회원 부모님들은 아들과 함께 시설을 돌아보면서 달라진 군 문화를 체험해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시설은 아주 좋죠. 저희 때는 시설이 좀 열악하고 생활에 불편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병영 문화. 72사단은 건전하고 밝은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시설을 활용한 e스포츠 게임 대회와 다트 게임 대회, 바리스타 동아리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복합 문화시설 운영은 지역 업체에 맡겨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